10살 때 잊을 수 없는 일이 또 하나 있어요. 10살 때 세상은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. 저희 3학년 때 각자 빗자루, 학생들이 각자 교실 청소를 위해서 빗자루가 한 개씩 있었고, 그리고 쓰레받기가 한 개씩 있었어. 그거 가지고 이제 청소하는 시간이 있었고. 근데 집에 갈 때는 다 그 대충 던져놓고 가는 거였어요. 빗자루랑 쓰레받기를. 담임선생님이 보다 못해서 그날 아침에 가기 전에 각자 빗자루 쓰레받기를 정해진 위치에 잘 정돈하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그 많은 학생들이 그냥 말씀 안 듣고 던져놓고 가는 거였어요. 저도 집에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다시 왔죠. 제 것만이라도 잘 정리해놓고 가려고 했는데, 정리하다 보니까 뒤에 뭔가 느낌, 누가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뒤돌아보니까, 살짝 뒤돌아봤는데 담임선생님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였어. 어떡합니까. 다른 애들 것까지 다 정리해줬죠. 지켜보고 있는데 제 것만 정리하고 갔었죠. 며칠 있다가 시에서 모범학생이, 제가 선정이 됐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.